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편과 함께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투자를 한다면 주식 vs 부동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주식을 택하죠. 분산 투자 안 해요? 제가 추구하는 바는 왜 주식을 택했냐면 애초에 제가 전업 투자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주 큰 이유인데 저는 시간적 자유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이 1,000억이 있고 그것도 부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 부자라는 개념은 이게 마침 또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일이 저한테도 너무 맞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캐나다에 있는 것처럼 장소적인 제약도 없잖아요. 딱 그 증권시장에 투자해야 될 시간만 지키면은 나의 또 다른 이제 여가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주식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동산 좋아합니다.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는 주식에서 충분히 번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목표한 이상의 금액을 만약에 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목표 금액이 10억이었는데 15억을 벌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남는 5억 가지고 부동산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부동산도,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성향입니다. 그렇죠. 저는 큰 부동산은 싫어해요. 차라리 작은 게 여러 개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그 사례를 보니까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팔려고 할 때 보니까 제약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특히 외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팔고 사는 절차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그런 게 신경 쓰이는 상태에서는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아, 나는 주식도 갖고 싶고 부동산도 갖고 싶고 뭐 제일 금액이 크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저는 분산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 그럼 만약에 100억이야. 아직 그렇게 깊은 그렇게 계획까지는 안 잡았는데 아직 그 정도 금액이 없어서 그건 차차 제가 한번 계획을 해보겠지만 일단 주식이 좀 더 비율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부동산보다는.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비해서 조금 더 이 자금을 굴리는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한 몸이잖아요. 저 둘 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장소적인 그런 제약이 없는 거를 더 선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4일 몰아서 일하기 vs 5일 나눠서 일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주 4일제가 좀 이슈잖아요. 앞으로 주 4일제를 실행을 할지 말지 대한 그런 이슈들이 꽤 있는데. 맞아요. 이건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근로자 입장이고 직장인 입장이면 4일 몰아서 일하는 게 낫지 않아요? 빠삭이 일하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룰루랄라 놀 시간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주 입장에선 싫겠죠? 진짜 직장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쉬는 날이 길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사업을 한 경험으로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 사업이라는 거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면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복지로서 맞아요. 이렇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플렉시하게. 그렇죠.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러면 번외 질문.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 11시부터 8시까지 일하기.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냐 늦게 출근하냐. 저는 차라리 일찍 출근하겠어요. 이건 제 경험담인데 이렇게 기업에서 일했을 때 이게 아침 시프트였기 때문에 새벽 일찍 출근했어야 됐어요. 6시부터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3-4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3시 정도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 회사에 있을 때 나는 그 저녁 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조금 덜 붐비고 굉장히 저녁 시간이 긴 게 되게 나한테 좋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냥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겠습니다. 아침잠이 좀 많으신 분들은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냥 플렉시하게 어느 정도 범위만 주고 이때 와서 이때 퇴근해라, 범위만 주고 자유롭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 4일제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좋아하는 일하기 vs 싫어하는 일 하면서 고액 연봉 받기, 야근까지 해야 됩니다. 풀야근입니다. 부인은 어때요? 전 최저임금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 풀야근을 하면서 일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루를 해도 진짜 곤욕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서 고액 연봉을 받잖아요.
좀 짧게 일해갖고 빨리 땡기는 거야. 빨리 땡기는 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풀야근이라고 제가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남편은?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뭐 이런 게 이제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저도 최저임금 받고 차라리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더 잘 버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옛날 같지 않죠. 제가 이 질문을 왜 가져왔냐면 이제 최저임금 이제 1만 원 시대예요. 아, 예.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화상 영어 플랫폼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대부분 이제 디지털 노마드인 분들이 많거든요. 아, 다 엔잡이에요. 자기가 그냥 필라테스 강사도 하면서 영어 선생님도 하면서 또 다른 자기 개인 사업을 한 사람도 있었고 맞아요. 또 유튜버도 하고 되게 엔잡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소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많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둘 다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희의 성향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억 곧바로 받기랑 VS 차은우가 되기. 50억 바로 캐시로 주는 건가요? 네 바로 줍니다. 근데 네. 차은우님의 이런 브랜드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50억 너무 적지 않아요? 아 근데 백수야. 차은우인데 백수야. 아니 백수면 어때? 만들면 되지 나가서. 그리고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연락 준 일론 머스크와 VS 슬픈 일이 있다고 우울해서 전화한 워런 버핏. 어떤 분의 워런 버핏? 네. 어떤 분의 전화를 받으실 겁니까? 저라면은 워런 버핏 할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전화를 한다면 내가 좋은 정보를 준다며요. 네. 좋은 정보 준대요. 근데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냥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네. 본인 좋은 정보를 줄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로 이런 식의 뭔가 주고받고 이런 끝나는 것보다는 관계가 좁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저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울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버핏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실 정도면은 좋은 정보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잠깐만 이것도 굉장히 계산적인데요? 아 너무 계산적일 수 있지만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독다독 이렇게 해드리면서 기분 괜찮으실 때 다시 얘기하시죠. 해가지고 100억의 자산가인데 한 나라에만 있어야 돼요. 잔고가 1,000만 원인데 네. 세계를 뭐 어디든 본인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저라면 당연히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택하죠. 아 그래요? 네. 왜요? 아니, 자산이 100억인데? 100억이면은 좀 고민은 되긴 하. 아니 근데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장소인데. 아마존 같은 데서 100억을 갖고 있어. 네. 무슨 소용이야 그게. 그래서 저라면 잔고가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돈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낫다고 봅니다. 뭐 몇 가지 그냥 질문으로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약간 경험과 그리고 시간적 자유, 공간적 자유 네.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아까 밸런스 게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자산인 거잖아요. 이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는 공간 제약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부동산 투자 자체가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기회가 되고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을 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의 가치는 지금 뭐 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저희의 가치는 돈보다는 그런 경험과 자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보면은 요즘에 너무 돈에 버는 것에만 포커스가 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회에서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만 앞으로를 살아갈 때 편할 거다 라는 가정을 너무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의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물질적인 걸로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한테 맞는 가치관을 찾아가면서 그 가치관에 맞게 살 때가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어떤 투자 자산이든지 가치를 찾는 그리고 스스로한테 맞는 거를 찾는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투자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세뇌가 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